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최병진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락앤락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에 엇갈린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500만 명 정도 있는 상하이가 단계적으로 봉쇄를 진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장 초반부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실적을 발표를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고성장 구도로 확고히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한 투자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역이 굉장히 좀 깁니다. 긴 편이고요. 1978년도에 창립된 기업으로서 전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199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한 번쯤은 쓰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도 쓰고 있는데 다면이 이제 밀폐가 되는 밀폐 용기를 관련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신도롬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그리고 2010년대 초반까지 굉장한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던 기업입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도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경쟁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아쉬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다각화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매출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모아간다고 하면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모아갈 수 있는 최적의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밀폐용기뿐만 아니라 지금 텀블러나 물병 그리고 프라이팬 냄비 나아가서 지금 뭐 이제는 해외 여행도 이제 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 캐리어 등도 이 기업이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할 경우에는 제품군들이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각화되면서 시장 상황이 이제 불안정해지거나 그리고 한 가지의 매출 의존도가 예전에는 강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다양화됐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는 분산이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견고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향후 실적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고성장 구도를 확실히 할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못해도 한 50%에서 100%까지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5,43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25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의 락앤락이 고성장 구도를 잡아갔을 때 그러한 실적 성장세와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를 나아가서 이제 내년까지 한번 실적을 보았을 때 지금이 이제 고성장을 하는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들과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전 세계의 위드 코로나 국가 간 이동이 제한이 이제 점점 풀리면서 락앤락이 이제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러시아 관련한 부분들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해 단계적 봉쇄 관련한 부분들로 하여금 저점 매수 구간을 다시 한번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면서 안정적인 수익 한번 추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로 넘어가서 가격 전략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에 5만 원까지 올라갔던 기업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에 3만 원 부근까지 실적 기대감을 이용을 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 관련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기업입니다. 현재는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을 하면서 상방 구간을 확고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11,000원 부근만 유지해준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단계별 상승 구조 그리고 우상향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1,500원 부근만 빠르게 탈환해줄 경우에는 탄력적인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도 시장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앞선
매물대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매물대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다소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2,0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길게 잡아서 충분히 추가 매수하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9,5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락앤락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병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